지금 아직 팩션이 5개인데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국, 드워프, 그린스킨, 뱀파이어, 카오스 워드요. 근데 보통 평가가 제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멀티도 그렇고 균형이 잡혀 있어가지고 카오스 워디어가 생각보다 많이 세지 않다고 하는데 우선 해보도록 하죠. 카오스란 종족은 여기 보시면은 4대 신이 있어요. 콜은, 젠치, 너글, 슬라네쉬. 해서 요 카오스 워디어는 요 4대 신을 믿는 애들이 모여있는 애들이고, 제가 잠깐 플레이 해보았을 때는 유목민, 호드, 예, 아틀라 있는 호드 그런 스타일의 팩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자기 정착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병력을 이동해가면서 싸우는, 거기서 이제 잠깐 행군하고 있다가 잠깐 모여서 다시 병력 뽑고 왔다 갔다 하는 식. 그리고 약탈을 좀 많이 하고 파괴하고, 워낙 카오스 워디어라는 애들이 설정상 토탈워 세계에서 올드월드를 멸망시킨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반영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진영은, 예, 정착지가 없는, 제가 얘기했죠? 정착지가 없는 진영입니다. 그리고 군사 개선은 카오스 무리와 연계됩니다. 카오스 오염이란 게 퍼져가지고, 네, 공공 질서 문제와 카오스 반란을 유발할 수 있는, 나중 이제 제국으로 할 때도 보면은 뱀파이어 오염이 있고 카오스 오염이 있어가지고 땅을 오염시키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상위 유닛은 카오스 자이언트 헬캐논. 이 헬캐논이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포병 중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포가 가지고 있고, 초즌 도끼 보병이 있네요. 플레이 스타일은 그냥 보병입니다. 보병의 몬스터. 그냥 들이박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궁병이 많이 없어요. 원거리 병력이 많이 없는 그런 병력이고, 사격 선택지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진영과 외교의 불이익이 있어요. 왜냐면 나라 이 월드를, 이 세계를 멸망시키러 온 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이 있죠. 얘들은 파괴밖에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첫 난관이 어려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자, 캐릭터는 아카온 에버초즌, 그리고 콜렉서니터, 지그발트 왕자 장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주인공이죠. 예, 아카온. 에버초즌이란 게 아까 그 카오스 4대 신을 얘기했는데, 그 4대 신이 축복을 내려줘요. 근데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버초즌은 선택받은 자로서 그 4대 신의 모두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근데 이제 축복이란 게 카오스 신이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아. 막 몸이 막 뒤틀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나중에 막 타락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4대 신의 그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거에서 에버초준이 상당히 자체 그릇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멸망시키기 위한 거의 대마왕급 캐릭터입니다. 이게 얘가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의 주인공입니다. 진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온 에버초준, 진영 지도자, 근접 전사이자 지도자입니다. 마법도 씁니다. 마법도 쓰고요. 진영 효과는 이동 범위 5%, 그리고 카오스 워디어랑 카오스 나이트, 기병이죠. 카오스 나이트 유지비를 많이 줄여주네요. 그래서 엔드타임, 종말이죠. 엔드타임의 군주이며 어둠신이 추종자를 통합하고 온 세계를 카오스 렐름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할 그릇인 에버초준이었다. 그래서 좀 오프닝에 저번에 봤을 때 오프닝이 나온 애가 아카온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 아카온이란 애도 그 책을 보고 있다가 책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에버초준이 됐습니다. 카오스 쪽은 원래는 이 사람이 제국에 있는 지그마의 부하였어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서는 망가져가지고 에버초준이 됐죠. 추가 시장 유닛이 카오스 워리어랑 초준이 있네요. 난이도 보통으로 합시다. 네. 이 할아버지는 맨날 나오는데? 저번에 우리 제국했을 때도 나왔던 할아버지 아닌가요? 아, 소리 좀 작나요? I come before the mighty Archaon as a mere minion. For now, at least,
The gods' favored champion chooses to hear my advice. I pray to the dark powers that I do not fail him. Despite such a risk, I urge my master that now is the time to march south. The Northmen grow restless. We must harness that and send the tribes in a great tide southwards to flood the old world. Archaon himself, chosen of the gods, will lead the hordes of chaos as we despoil the lands of men and dwarfs. 네, 저 할아버지가 팩션마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제국을 할 때도 저 할아버지가 나오고 도와준다고 그러고 자기 조언한다고 그러고 지금 카오스라 해도 나오네요. 소리 괜찮나요? 조금 올렸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각 방송국에서. 에버 초준이고 남부에서 비참한 삶을 부지하는 필멸자들에게 엔드타임 종말을 불러올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You are the ever chosen. The chaos gods call you to action, mighty champion. Their lust for ruin must be sated. You shall go into the lands of the mortals to spread fear and destruction. The Norse tribes to the west shall fall easily before you. Find those willing to join your cause and slay the rest. Further to the south lie the nations of the north. They will resist your advance and for good reason. You will bring them annihilation, mighty lord. Devour the mortal souls to bring the favor of the chaos gods. March forth and spread oblivion in their name. 이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전멸시키고 막 인간들 다 잡고. 자, 목표. 어둠의 신뜻대로 파괴를 시작하라. 네 곳의 주둔지 파괴 약탈. 보상으로 은총 2000. 자, 병종 좀 잠깐 볼까? 자, 에버 초준. 생긴 건 전사인데 마법사야. 그리고 카오스 워리어 애들. 상당히 아머도 괜찮고. 근데 비싸네. 유지비가 비싸네요. 338. 초준, 카오스 워리어. 카오스 워리어가 주력이죠. 그리고 카오스 마라우더라고 되는 애들. 방패, 자, 고기방패. 고기방패죠. 딱 쓰고 버리기 좋은 애들이네. 40원짜리 유지비. 고기방패 하나 있고. 할버트 든 카오스 워리어 애들. 대형 유닛의 효과적. 이런 애가 있고. 마라우드 호스맨. 사격 기병인데요. 글쎄요. 뭐, 궁병이 없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닥인 것 같아요. 속도는 말 타고 있어서 빠르긴 한데 범위가 그닥이네요. 그리고 카오스 워하운드. 얘들은 뭐 똥개죠. 똥개. 똥개 애들이고 여기서 원거리에서 때리고 있는 애들 잡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른 바늘피부. 그리고 카오스 스폰. 얘가 좀 특이한 애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좀 타락한 애들. 아까 그 카오스 신의 총애를 받았는데 너무 총애 축복을 받으면은 망가져가지고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괴물이 돼가지고 카오스 스폰 괴물들이 있고요. 얘들은 파괴 불가, 결코 폐주하지 않는데 리더십이 없네요. 사기가 없어가지고 결코 폐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싸우는. 괜찮네. 자, 우선은 이 부족 캠프 먼저 가볼까요? 아, 요거는 이제 모드가 있어가지고 행군했을 때 좀 멀리 가는 거고 습격은 약탈하는 거고요. 수경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뽑을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병력을 뽑을 수도 있고 일반 상황에서는 뽑지 못합니다. 병력을. 그리고 채널링은 요거는 네, 마법 수준도 올리는 건데
마법 쓸때 쓰고 싸우면은 비축량을 좀 늘려주죠. 아, 그래서 요거 베어링 손, 베어론 손 부적 캠프를 가죠. 강탈 값이 2,570 되어있네. 돈이 5,000원 있고 예상 수입이 600원. 테크놀로지 파멸의 길 하나 개발. 제가 조금 처음에 조금 해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막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대충 할게요. 소리 괜찮죠? 좀 많이 키웠는데. 자, 그리고 베어링 손 캠프. 자, 뭐 팀 균형이 워낙 우리가 높고 상대방 별로 약하기 때문에 뭐 전쟁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동, 보통 자동이 효율이 괜찮아요. 카오스가 16명 죽고 450명 상실. 오히려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예,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좋아. 자동이 위험할 때만 자동 쓰자. 그리고 카오스 표식이란 게 와가지고, 젠치란 게 카오스 신 중 한 명입니다. 젠치가 마법의 신? 그리고 뭐 계략을 꾸미고 그러는 쪽의 신이죠, 젠치. 그래서 와드 세이브 25%가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줄까? 형태 피해 감소니까 초진하게 달아주자. 표식을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둔지가 영지 불안정, 약탈을 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각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강탈은 기본인 게 돈이 잘 안 벌려요. 강탈을 먼저 해주고, 각성이 되는 부족이기 때문에, 예,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각성을 시켜줍시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각성? 처음부터 그냥 각성시키죠. 네. 왜냐면 약탈 때가 많으니까. 젠체 표식 얻었다는 얘기고. 자, 다음 테크는 어둠의 신들의 주시. 머라우드 유닛의 만 15%. 해골 왕자 해골을 노백량 10%. 그리고 오염의 이식. 주든지 약탈 수입 10. 전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머라우더는 고기방패니까 고기방패 뭐 고용병 줄여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노획량을 올리죠. 노획량 올리고 지금은 여기서 병력을 좀 뽑죠.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인구 광이 4가 있기 때문에 집결지. 아, 요거 봐야지. 잠깐만. 건물. 우리가 목표는 고기방패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카오스 워디어가 중요해. 카오스 워디어를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부족 직결 레벨이 2면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카오스 나이트도 뽑아야 됩니다. 기병. 그런 다음에 트롤 애들은 뭐 필요할까? 소서러 파이어 이것도 별 필요 없고, 체리엇도 괜찮다고 합니다. 전차. 근데 우선 헬캐논 쪽 공성 포병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아직 되는 거고. 보통 한, 네, 랜스를 탄 이게 있으니까 한 2레벨 정도만 올려도, 우선 요거 요까지만 올릴게요. 2레벨만 올려서 카오스 워디어를 좀 빨리 뽑는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카오스 워디어 뽑기 위해 잠깐만, 네, 요거 2레벨로 올리고요. 요거는 한 레벨 올라가면은 머라우더 기병, 도끼 투척한 애들이랑 카오스 머라우더, 카오스 워하운드. 근데 워하운드 아까 똑같은 똥개인데 독을 뿜는 똥개인가봐. 독똥개. 독똥개인데 뭐 독똥개 필요 없잖아. 요거서 놔두고 그냥 세이브하죠. 세이브해놓고 나중에 그냥 카오스 워리어 요거 신성 모독의 성상 하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만 뽑게. 그렇게 갑시다.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제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그 마을이 있어가지고 성장을 다 알아서 농장 같은 거 지면 자기들이 모아서 성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가 내가 부족 하나가 나라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성장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아껴 써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해본 플레이 잠깐 해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고기 자꾸 고기방패라 그래서 미안한데 고기방패 애들 두 개만 뽑고 한 턴이면 뽑히니까. 자, 그리고 스킬 올릴 수가 있네.
에버 초즌 아카온. 뭐 아직 도르가는 레크쿠르에 안 뽑히는 거고, 얘도 어쩔 수 없어. 초반에 그냥 예 진로 행군자 찍고 무리 성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카오스 부족으로 그러면 좀 더 성장이 잘 되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공격적으로 가면 좋긴 한데 부족들이 나만 믿고 있으니까. 네, 성장을 찍고. 이 베어 손링은 우리 편이 됐음. 그래서 여기가 우리 영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젠 아마 회복도 되고, 꼭 추경을 안 하더라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열로 가볼까? 얼로 가볼까? 위로 올라갈까? 얼어붙은 착지점.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은 키슬레프. 보통 얘들이 키슬레프가 컨셉상 모스크바 애들? 슬레 부족 애들? 그런 애들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위로 좀 올라가고, 여기는 빈 땅이니까 저기 먹죠. 약탈하러 가죠. 네, 카오스 어렵다고 합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죠. 독동깨 뽑아봤자 별 의미 없으니까. 요거는 행군으로 가서 범위가 많이 이동할 수 있죠. 평소보다 착지점까지 가고. 예, 제구 빨리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지금 카오스가 이거 설정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카우니가 없어. 아무것도 템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 아실 거야. 5대 템을 갖고 있어요. 얘가 5개의 템을 갖고 있어. 그 카오스 신들에게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무기를 하나씩 얻습니다. 무기를 하나씩 얻어가지고 개방이 되는 거라 아직까지는 약해요. 아직까지는 약한데 목표를 보시면은, 자, 그 목표를 하다 보면은 퀘스트가 나와가지고 템을 하나씩 얻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초반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착지점이나 먹죠. 뭐 무슨 눈 얻고 검 얻고 킹슬레이언가 왕 죽이는 검 뭐 그런 거 얻더라고요. 자, 착지점.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잘하니까. 몇 명 잡은? 16명. 요거 강탈하고요. 요거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각성이 안 되니까 강탈. 3000원. 흑색 자철석 얻었네. 오, 마법정 20이야.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마법 쓰면 저기 지금 없습니다만. 요거를 정착을 해볼까? 예, 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3 카오스 전대 야영지 3까지 올리면 좋아. 올리면 좋은 게 인구가 두 개 먹고 유지비 줄고 모집 소용량 올라오고 카오스 부피 올라오고 무리 성장이 3 올라가거든요. 찍어주면 좋은데 카오스 워리어가 4, 4개거든 조금만 더 모으면 되긴 하는데, 몇 턴이죠? 8턴만 모으면 하게 되긴 하는데, 뭐 카오스 워리어 이렇게 빨리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요거 우선은 그냥 나중을 위해서 야영장까지 하는 군데만 올려줄게요. 바로 강탈한 돈 바로 쓰네. 그리고 회복도 하고 변력 돕죠. 똥개 두 개만 더 뽑고. 자, 다음 스킬은 예,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이 무리 성장. 그러면 다음 무리까지 6턴이면 되네요. 재밌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토탈워 아틸라 있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크라카 드락의 애들이거든요. 크라카 드락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착지점 맞아. 착지점 부셔야지. 착지점 부실게요. 입구 그냥 갈 뻔했네. 자, 4명 죽고 252명.
이거 파괴해야 돼. 지금 어차피 이거 약탈은 한참 놔두면은 얘들이 돈을 모으긴 해요. 근데 파괴해야지 우리가 인물을 빨리 깨기 때문에, 또 파괴하면 무리 성장 4를 올려주기 때문에 파괴합시다. 네, 그럼 이런 스타일로 가면 돼요. 자, 뭐 여명석, 물리저항식. 물리저항이 더 좋겠는데? 마법저항보다? 초반에 마법 맞을 일이 없거든. 이거 그냥 물리저항으로. 스킬은 부족 하나 더 올리죠. 자, 그리고 돈 여유 있으니까, 수입 여유 있으니까 여기서 행군으로 그냥 이동할게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회복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빈땅 됐고요. 우리가 여기 땅을 필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못 피는 땅입니다. 자, 임무 등재. 어둠의 신을 위한 제물. 볼크스 스라크를 습격하라. 습격이란 게 전쟁을 꼭안 때려도 되는 거예요. 습격은 그냥 여기서 습격 상태로만 놔둬도 습격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거 하면은 뭐 주죠? 800? 800 되니까. 잠깐 해주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 예. 그리고 임무가 요거 시오크 트라켄 먹으면 되니까. 잠깐 강탈 습격해주고. 고기 방패 두 개만 더. 세개 뽑을게 아예. 20개. Technology. 오염 이식까지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빰빰빠바밤빰빰. 사건. 영웅 하나 왔네요. 카오스 소서러. 메탈. 금속 학파예요, 금속 학파. 타라, 건물 공격, 마법 간섭, 암살, 부대 습격, 영웅 파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영웅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나, 시오크 트라켄이나 그냥, 박살 내겠다. 45% 공격에 보내고. 입문은 왜안 깨지냐? 병력 뽑아가지고 습격이 안 됐구나. 수경으로 됐구나, 자동으로. 곰이, 뭐, 곰, 이거 어디, 얀마인 생각난다. 자, 눈을 뜨다. 카오스 신은 챔피언을 주시하시나? 주시하시나겠죠? 주지하시나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이 코른이 있고 젠치가 있는데, 젠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계략을 꾸미고 마법의 신? 근데 코른은 좀 무식한 피해 신. 그냥 막 육탄전을 벌이는 신. 다 죽이고. 어느 걸로 갈까요? 근접 공격으로 가자. 6턴 동안 콜은 피해진. 왜 이거 왜 습격으로 안 됐어? 자꾸 이상한데? 아까도 채널링 했나 보다. 아니, 아이콘 모양이 습격이죠. 됐어요. 빠질라고? 하나 먹고 빠질게. 여기 우리 동맹이다. 베어손 링크족. 여기 먹으려고 그러나 보네. 나는 무시하고, 이쪽으로. 그리고, 건물 공격 382번 들고. 암살 테크가 암살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요원이. 암살이 좀잘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요원은 전장에서 써도 되는데, 좀 암살 쪽으로 먼저 올리도록 하죠. 네, 여기 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살 처치 완료 8% 올리는 거. 여기까지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 시오 드라켄의 병력이 있었는데 빠져나갔나 보다. 여기 있네요. 얘들도 지금 지나갈 때 회골 모양이 뜨잖아요. 이 땅이 오염돼가지고 보급 제한이 있는 거예요.
병력 일정 병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병력 들어왔고, 얘로 암살은 몇 프로일까? 암살이 안 올려가지고 24%, 실패 59, 17%. 별로 좋지 않죠? 부대 습격. 그 시오트 키오크 트라겐, 시오크 트라겐 포위합시다. 아, 여기까지 거리가 안 되나? 잠깐, 왜 안 되지? 요 정도 있을게. 이따 이 다음 턴에 들어가죠. 자, 에콜스 밑에 올려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감정까지는 찍어야 되니까. 아, 볼크스 스크레트 먹었구나 벌써. 아, 저 내가 파괴해야 되는데. 매복자 노출. 키슬라프. 수르다 에크 바르카 주저. 부족 물리치기. 리더십이 15 올라가네요. 콜은 좀 센데. 바르카 부족. 잠깐만. 요거는 그냥 좀 후달리니까 우리가 포위. 포위를 잡자. 하, 요 놈을 부대 습격합시다. 습격 성공. 병력 좀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머라우더 유닛 안 쓸 거니까 다음 단계 가죠. 뭘까? 강습 유닛 피해 발생량 5% 추가? 네, 요거 숙련자 마법품부터 괜찮은데 요거는 군대에 피해 주는 거고 요거는 주든지 봅시다. 자, 그리고 얘한테 아까 부족 하나 주자. 마법장 부족. 이거 다시 만들 것 같은데? 블루코스 그라트. 나 싸먹으려고? 싸울만한데. 살짝 빠졌다가 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여기서 쫓아왔거든요. 나까지 쫓아올 수가 있나? 나까지? 우선 태가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지. 얘를 치면 범위가 살짝 빼서 이놈을 먼저 때립시다. 아, 도망가죠? 그리고 이놈을 때리면. 근데 이때 만약에 얘가 뛰쳐나오면 좀 골치 아프다. 요건 뭐 오토만 하는 것 같은데. 오토만 뇌품 획득. 요거는 이제 이겼으면 은총 받을 수가 있고, 은철강의 가범 얻었네요. 포로 살상할 수 있고 종속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보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8% 올려주는 거라. 카오스 스폰이 좀 많이 깎였는데. 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리더십 4? 5톤 동안 리더십 4? 그래, 리더십이 낫다. 어차피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임무 성공. 그리고 은철강의 갑옷 먹었고요. 아, 이제 뭐 쫓아가서 패면 되는데 힘들어요, 패기가. 우선